안녕하십니까. 더 큰 코리아 이세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후베이성의 우한을 기점으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상하이, 선전, 그리고 저 멀리 하얼빈까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곳에 YTN 글로벌 리포터들이 있는데요. 현지 분위기와 함께 우리 동포들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국 광둥성의 선전시. 서울시 두 배 면적에 1,600만 명이 사는 대도시에 활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감염을 우려한 시민들이 바깥 출입을 자제하면서 늘 북적이던 거리엔 인적도 차량도 자취를 감춘 지 오래입니다. 自从新型冠状病毒疫情发生以来，深圳市市民已经自觉在家里自我隔离，街面上已经很少有人走动。像我们这样自体禁烟的来说，比较担心经济上的困难。 영업 중인 대형 마트에선 손 세정제를 비치했고 고객의 체온을 일일이 재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없어서 못 파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마스크. 약국마다 마스크가 없다는 공지를 붙여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최선은 감염자를 일찍 파악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피하는 것. 아파트나 쇼핑몰 등에서 열이 없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고요. 엘리베이터의 버튼은 비닐로 덮어놨습니다. 수고스러워도 택배 물품은 밖에서 찾아야 하죠. 우리 동포들도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대응에 나섰는데요. 현재 교민들께서 제일 필요로 하는 마스크는 1차적으로 정부 지원 물품 2천 개를 광주 총영사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이미 교민들께 배포하였고 선전 한인상공에서 구매한 2만 개의 마스크를 광동성 각 지역 한인상공에 5천 개씩 전달하였고 이 5천 개도 곧 선전 교민들께 배포할 예정입니다. 비상체제를 유지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선전. 하지만 감염에 대한 공포나 불안감보다 이들을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在网络上看到很多欧洲国家有些人，说中国人是讨厌中国人，讨厌东亚人带病毒给他们传染给他们，但是还是有更多的人在支持中国，支持武汉，所以我并不在意。我相信这次疫情很快就能过去。 선전에서 YTN 월드 박준희입니다. 두 살 된 손녀를 돌보고 있는 슈아홍 씨. 집에서만 지낸 지 벌써 보름째입니다. 매일 집안을 소독하는 건 기본. 먹을 거리는 딸 내외가 사다 놓은 식료품 몇 개가 전부입니다. 整天门都不出，楼都不下，因为女儿在医院工作，不让她都不让女儿回来了。 就我和宝宝在家，女儿就在婆婆家住了，我就跟着宝宝在家里头，我们俩下楼买菜都不去了。 이곳 하얼빈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우한시와 2,000km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초기엔 이런 이유로 주민들의 경각심이 적고 정부 방침에도 비협조적이었는데요. 그 결과 인근 지역에 비해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고 이후 감염 예방 조치가 엄격해졌습니다. 야채나 과일 따위에 식료품을 파는 하얼빈 현관구의 한 시장 골목입니다. 여기 보시면 영업을 중지한다는 표시를 붙여두고 모든 상점이 다 문을 닫았고요. 이쪽을 보시면 주민 거주지로 들어가는 입구는 차량 통제가 엄격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도 한 개의 문만 개방해서 통행증을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집에서만 생활하니 배달 물량만 늘었습니다. 那一直这样发这个送货肯定不方便，是不是？ 생계를 위해 일하러 나온 택시 기사는 마스크와 소독제로 중무장했습니다. 손님이 내리고 탈 때는 물론 수시로 실내 곳곳을 소독하는데요. 그런데도 불안한 마음은 가시질 않습니다. 一点都不放心，有任何办法吗？
도시 곳곳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하얼빈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심정호 씨도 수강생들을 못 본 지 오래. 다시 도장을 열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애들 집에서 이렇게 혼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금 걱정스러워요. 매일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되나 이런 부분도 조금 걱정스럽고요. 남아있는 교민들과 서로 의지하며 잘 버티고 있다는 심정호 씨.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고국의 안부의 인사를 남겼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사정상 한국으로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서로 연락을 하면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걱정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분들도 이런 어려운 상황을 잘 대처하셔서 건강하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얼빈에서 YTN 월드 김채영입니다. 중국 최대의 경제도시 상하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우리의 설 명절과 같은 춘제 연휴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되기도 했죠. 사람들이 모이는 영화관이나 식당, 카페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실제로 거리를 다니다 보면 사람 워낙 없으니까 좀 불안한 면은 있죠. 우한이나 이쪽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아예 봉쇄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그래도 아주 두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我个人觉得今年春节是一个非常特殊的一个春节。如果大家全部出去，全部聚会、吃饭，会进一步增加它的这个传染力。 한인타운도 예외가 아닙니다. 상하이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는 약 3만 명, 관광객 등 단기 체류자까지 합하면 한국인 수는 6만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권고로 영업을 못하는 등 동포 사회도 큰 어려움에 놓였습니다. 모든 식품 도매상들과 소매상들 다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공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제일 심각한 것은 현재 제일 필요한 마스크, 살균제, 소독제 등의 제품을 원하지 못해서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빛을 발하는 건 같은 동포들의 힘. 한인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단체들이 나섰습니다.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구호물품을 나눠주고 있는데요. 2주째 집에서 지금 전혀 애들이랑 못 나오고 있어서 그게 좀 불편하고 처음에 이제 식재료 같은 거는 이제 좀 공수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교민들께서 가벼운 감기 증상인 경우에도 저희한테 전화가 옵니다. 24시간 전화를 받고 저희가 상담을 해서 또 상해 계시는 한인 의사들하고 연결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구호물품을 조달해서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상하이 총영사관도 힘을 보탰습니다. 마스크를 긴급 공수받아 교민들에게 배포하는 등 발빠른 대처에 나섰죠. 영사관에서는 중국 관할 정부들하고 협조해서 관련 동향을 전파하고 지시사항을 전파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외교부나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국내 관계부처분들하고 연계해서 관련 물자의 확보라든가 이런 역할들을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동포들의 헌신과 정부의 행정력이 합쳐져 상하이는 현재 위기 속에서도 차분하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YTN 월드 박성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과 인접한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지구촌을 위협하는 또 다른 적이 있습니다. 바로 특정 인종을 향한 혐오 정서입니다. 이번에는 유럽의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온 독일. 바이러스의 확산은 중국인을 혐오하는 사회 분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지역 주간지 슈피겔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지난 4일에는 중국인 여성이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차별적인 시선이 일상이 됐다고 말합니다. Feel like when the people hearing us talking Chinese, they seriously, politely or impolitely just
run away. And also in the S-Bahn, when I sit one seat for three people, and the left seat are still empty, and the people just stood up, and jumped out into another cage. And this feels really stupid.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부족한 정보와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가 두려움을 증폭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So I think it still falls back to the media and the governments and how well they sensitize people, how well they inform people about what's going on and how well how the virus is being spread. And I think with the proliferation of fake news now, it's a bit difficult to sift through what is actually the news and what is actually just rumors. People keep together and don't show with the finger of he is guilty or he is guilty, they have to work together. 관용의 나라 프랑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적이 끊긴 차이나타운. 해마다 이맘때 열리던 중국의 새해 명절 퍼레이드도 취소됐습니다. 중국인을 혐오하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폭력 사태를 우려한 건데요. 파리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인적이 드문 거리에 모여 명절을 기념했습니다. Donc aujourd'hui, l'association a décidé de faire une représentation pour inaugurer le Bouddha pour porter bonheur à ce temple-là. Comme ça n'a pas été fait le 2 février, ils l'ont reporté aujourd'hui. Il ne faut pas avoir d'amalgame. La culture asiatique, c'est la culture asiatique. Il ne faut pas associer la maladie telle que le coronavirus ou autre par rapport aux asiatiques de France. 온라인상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동양인을 모욕하고 비하하는 발언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네티즌들은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라는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며 특정 인종을 향한 차별과 혐오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Et donc c'est là où le hashtag est né, je ne suis pas un virus, pour vraiment montrer que nous aussi on a le droit à la parole et qu'il faut arrêter de stigmatiser la communauté asiatique, arrêter avec ces clichés-là et de nous faire entendre vraiment sur les réseaux sociaux. Mais enfin, c'est un truc qui est auto-entretenu, enfin voilà, où les gens s'inventent vraiment des problèmes et imaginent un risque qui n'existe pas encore vraiment ici, mais qui en fait est qu'un prétexte pour tout d'un coup laisser libre cours à la racine de certaines personnes. 동양인을 향한 혐오는 한인 사회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러시아 유학 생활 5년 차인 대승 씨는 불편한 시선을 몸소 느끼는 중인데요. 아트에서 이제 장을 볼 때면 이제 옷 춤으로 이제 이렇게 가린다던가 입을 가린다던가 이제 피해가면서 혹은 왜 우리한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오히려 화를 내는 그런 경우도 좀 많았고. 러시아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외국인을 추방하고 중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등 강경 대응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잦았던 크렘린궁에서는 이제 동양인을 보기 힘들어졌죠. 숫자에 들어갈 때도 그냥 통행증을 보여주면 들어갔었는데 항상 지금 들어갈 때마다 중국인이냐고 물어보시고 이틀 전에 모스크바 입국했는데 택시를 탈 때도 중국인이냐고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택시기사. 저는 사실상 감염될 거라는 그런 걱정은 이제 크게 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됨에 있어서 그에 따른 어떠한 동양인에 대한 그런 차별이나 혐오감이 이제 조성되는 게 사실 제일 많이 두렵습니다. 유럽을 짙게 들이운 혐오의 그림자가 어서 거치길 유학생들은 바라고 있습니다.